있는 그런 다양한 곡들을 준비했습니다. 추억 속으로 빠져보시죠. 여러분들의 젊음의 노트에는 어떤 젊음들을 또 새겨 넣으셨을까요? 아마 지금도 청춘이신 것 같은데요. 이제 지금도 하나의 노트에 새겨 넣을 수 있겠죠? 오늘 서부 해당화 축제에 차시셨는데 한 장을 또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곡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빠르고 즐거운 곡이에요. 근데 즐거우신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앉아서 박수만 치시고. 자, 이 곡은 빠른 곡인데 어쩔까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운동 겸해서 한번 흔들어 주세요. 어둠 바닷가 얼마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예. 예. 어디 추억이 소환이 되셨나요? 바닷새의 곡이었죠. 바닷새의 아, 바닷새였습니다. 네, 예. 바닷새. 네. 저쪽에서 뭐라고 그러시는데 뭐라고 안 들려요. 아, 뭐라고요? 가운데 이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 예. 좋다라는 얘기. 아, 좋다는 네. 얘기. 아이, 감사합니다. 그런 소리는 잘 들리더라고요. 네. 네. 여러분들의 그런 얘기는 자주 해주셔야 뭐, 네. 돼요. 저희가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죠. 네. 뭐 저희들도 이렇게 30분 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전 팀에서 좀 시간을 더 활용을 해서 아직 몇 곡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곡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두 곡 정도 하면 또 앵콜이 있겠죠? 네, 곡은 뭐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 더 듣고 싶으면은 더 하시고요. 자, 소개 한번. 그래도 이쪽으로 좀 더 오시면. 그러니까 잘 안 보여가지고 아 이게 참 난처합니다. 제가 모니터를 가깝는데. 자, 소개 한번 시켜주시죠. 아, 네. 이 곡은 우리 서울 시스터즈의 곡이죠. 혹시 뭐가 떠오르실까요? 서울 시스터즈 하면. 네. 이제는 그 서울 패밀리 같은데. 예, 아, 맞아요, 맞아요. 이제는 서울 패밀리고 저는 서울 시스터즈를 얘기를 했고요. 예,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네. 차차도 있고 예, 여러 그렇죠. 곡이 있는데요. 아, 제가 오늘 선곡한 곡은 여러분들의 청춘을 좀 돌려드리려고요. 청춘 열차에 또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보시죠.
네, 여러분들께서는 네. 방금 청춘 열차를 타고 한 30년을 훌쩍도 뛰어넘으셨을 거예요. 40년으로 갈까요? 이왕 쓰는 거? 가셨죠? 예, 청춘으로 돌아가셨죠? 다시 오늘부터 이제 청춘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네. 자, 제가요, 저 올드팝 한번 할까요? 네, 그럴까요? 네. 저 올리비아 뉴튼 전에 그, 아, 혀가 잘 돌아갈까요? 이제 괜찮아겠죠? 맥곡했죠? 네. 자, 올리비아 뉴튼 전에 Let Me Be There. 여러분 올드팝 많이 아시죠? 자, 함께 아, 하시게요. 익숙하신 그런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속된 곡 다 끝났는데 조용하네요. 아 예예예. 예, 예. 아, 사전에 교육을 시켰는데 잘 안 들으시네요. 네네네. 네, 네. 아, 그래요. 교육이 아, 더 많이 되어 있어야 될 텐데. 네. 앵콜 그 가장 큰 목소리가 우리 가족들밖에 없습니다. 우리 저 우리 아들 며느리 옆집이 이렇게 다 와서 이렇게 앵콜을. 네. 앵콜. 아, 앵콜 주셨죠. 감사합니다. 앵콜 안 들어올까봐 가족을 다 동반을 했어요. 오늘 돈 많이 썼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 우리 고 함중아 씨의 감사합니다. 한 시간 동안 예. 오, 그래요. 저희는 뭐 두 시간까지는 끄떡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약속된 우리 음향 감독님 계시고 네. 고 함중아 선생님의 그 카스바이언 있죠? 윤희상 씨의 그 리메이크 곡이거든요. 그 즐거운 노래 자 함께 하시게요. 저희는 마지막 곡으로 낭만스타일 네 뱀이기 네 성정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앵콜을 주시는데 또 무시할 수는 없고, 아 그게 무대 매너는 아닌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네, 다들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복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보컬 우리. 미기 대표님께서 가장 또 잘 어울리는 것 같은 진미령 씨의 미운 사랑. 자, 마지막 곡으로 선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밉지는 않아요. 네.
행복하게 잘 살아가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예.